미국 행정부가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도 긴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. 관련해서 김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김 기자, 미국 측에서 결국에는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USTR이 발표했습니다. 네. 이 로버트라이저 USTR 대표는 이 120만 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서 50%의 이 세금을 부과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네. 120만 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판매되는 뭐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뜻인가요? 아, 네. 세탁기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치안은 이 3년 동안에 실시가 되는데요. 네. 120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차에 세탁기 120만 대 이하는 20% 관세를, 120만 대 이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50%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입니다. 또 2년 차에는 120만 대 이하에는 18%, 넘어가는 물량은 45%, 3년 차에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16%와 40%가 부과됩니다. 네. 또한 태양광 셀 관련 조치는 4년 동안 이루어지고요. 2.5기가와트 기준선으로 그 이상 되는 양에 대해서 1년 차에는 30%, 2년 차에는 25%, 3년 차에는 20%, 4년 차에는 15%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50%를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년, 4년간의 기간을 두고 점차 이제 세금의 뭐 비율을 좀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, 이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당국이 회의를 하면서 WTO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뜻까지 밝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합동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. 네.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 김원경 부사장, 그 LG전자 배도용 부사장, 그리고 태양광협회 이봉락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명백한 WTO 위반이라면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WTO 제소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. 그동안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, 2013년 세탁기 반덤핑 등 미국이 과도하게 이 수입 규제 조치를 한 데 대해서 WTO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미국이 이번에도 좀 과도한 조치를 밀어붙였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. 네. 급격한 수입의 증가,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입증이 돼야 하고요.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설명이 돼야 하는데, 이번 경우는 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 본부장이 이번에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본 겁니다.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인데요.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이것은 그 미국 그 기업 월풀이 제소를 한 거고, 한미 FTA는 또 이제 별도의 그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. 네. 네, 한편 우리 기업들은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번에 이 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리 기업에게는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금이 가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김가연 기자였습니다.